안녕하세요. 준이의 날려 우리만의 덕진고 양덕진입니다. 자, 제1회 대한장 만화 퀴즈쇼가 잘 끝났고요. 마무리되었죠. 선물도 네 분께 잘 보내드렸습니다. 우연찮게 선물 네분 받으신 분이 전부 경기도 분이더라고요. 경기도 만세! 만세!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럼 덕진군의 대한장 만화 퀴즈쇼 제두 번째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입니다. 자, 우승 상품은 90년대 누드누드를 열풍을 일으켰다 양영수 작가님의 최신작입니다. 덴마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저 현재 박스 세트로 13권까지인가? 박스 세트로 3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1권부터 5권까지. 1권부터 5권까지 첫 번째 박스 세트입니다. 요거를 우승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던 거거든요. 박스 세트. 제가 1권, 2권까지 보고 아껴보려고 3, 4호는 아직 비닐도 안 뜯었거든요. 1권은 제가 개봉을 했습니다. 1권 이렇게 1권, 2권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다 하고 떡밥이라는 게 지난 줄거리에 무슨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껴보려고 지금 1, 2권만 보고 나서 절대 볼 시간이 없어 하는 건 아닙니다. 아껴놓은 건데, 이렇게, 이번에 제2회 퀴즈 대회에서, 우승 상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현재는 개봉된 건데, 지금, 새로 주문한 거, 비닐 안 뜯은 새 거 지금 1권부터 5권까지 세트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안 주고요. 이거는 제가 봤던 거라 놔두고, 새 상품이 오면 그때 이제 우승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마 1권부터 5권 박스 세트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1등 상품 이거고, 그리고 2등 상품 아차상은 요즘 완전판 신장판이라고 새로 나왔습니다. 다카이시 루미코님의 매종일관 람마 2분의 1 등을 그린 유명한 아주 작가님이시죠. 이거 매종일관 1권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비닐 안 뜯은 새건입니다. 1권 보시고 재밌다 싶으면 나머지 권도 구입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1, 2등에 참여를 좀 돋구기 위해서, 저번에 매일 11개 왔거든요. 이번에는 좀 많이 오기를 기다리며, 50번째. 너무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회수에 비해서는 절대 무리한 부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전까지, 마감할 때까지 150회 조회수가 왔기 때문에, 50번째 정답 메일. 정답이든 오답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50번째 메일 보내신 분께, 기미멸의 칼날 1, 2권 드리겠습니다. 제 1권부터 15권 지금 오고 있고, 제가 1권부터 14권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주문을 잘못해가 또 7권에서 11권까지 또 중복 주문을 했더라고요. 뭐 나중에 이것도 세트로 선물로 드려도 되니까 그건 상관없고. 근데 제가 인기가 좋고 재밌다 해서 한번 1권을 이렇게 뜯어서 봤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옛날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나 90년대 만화책이나 이제 그때 그 시절 봤던 만화책을 재밌어라 하지, 요즘 만화책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인기 많은 뭐 원피스도 연재한 지 15년이 됐나요? 오래됐죠. 근데 별 감흥은 없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해서 뜯어서 봤어요. 제가 그랬죠. 1권 뜯어서 봐서 재미있으면 계속 보고, 만약에 재미없으면 1권이나 뭐 1권 같은 경우는 새 걸로 이제 새 제품으로 제가 이제 합쳐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일곱 떠서 봤거든요, 어제 저녁에. 늦은 밤에. 근데 재밌더라고요. 액션 만화라든가 좀 취향이 맞나.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일곱 봤는데. 나머지까지 다 제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50번째 정답 메일. 정답 메일 이제 보내신 분께 제가 이제 3등 격으로 해야 되나? 50번째 메일 보내신 분께 기밀의 칼라 119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 예를 들어서 받으신 분 처음 보시면 이거 120 보시고 재밌으면 그 다음 건도 구입해서 한번 보십시오. 120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제 스타일하고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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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번 진이의 날자 우리 만화 제 두 번째 대한장 만화 퀴즈쇼 예. 1, 2등, 한 50번째 전담을 보내분께 드리는 선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 문제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문제 만들고 동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그냥 오늘 퇴근하고 오늘 멍 때리고 있었네. 문제 만들지 않고. 지금 문제 만들어야 지금 밤 11시 10분이거든요. 밤 11시 10분인데 이거 먼저 뭐 편집해서 일단 업로드 하고 편이야 내일 금요일날 저녁에 급하게 만들어서 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했습니다. 안녕. 안녕.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승 상품은 강풀 아니 커트 문제 또 어떻게 만드냐. 아 문제 방향 갈피도 아직 못 잡았는데 아이고 아 배고프네 에이.